있어. 퀴즈 내면 퀴즈 맞추면 이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틀고 있는 거. 이거는 5가지. 야, 그리고 나 몰랐는데 5가 너네 이미 예전에 미네시몬 수업할 때 했던 거라며. 5가 이거를 예전 미네시몬 수업할 때 했던 거라며. 4번을 했지! 이 새끼들! 이제야 이제질 거 하고 앉았어, 이 뒤지라고! 아니, 저 근데 이거 4가 했을 때 그 많이 한다는 기억이 기억나가지고. 어! 이 5가는 더 확실하게 하는 기억이 나. 그래서 5가는 안 할 거야. 6가 할 거야. 어, 그랬지. 숙제는. 어? 그래, 숙제 한 번까지만 그냥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가자. 빠르게. 1, 2, 3. 왜? 뭐! 얘는 이만한 거 아니에요? 아닐까요? 왜냐면 화목체들도 다 있다고 했거든. 저 로이스를 할 거 안 했나? 몰라. 여튼 했대. 그래요? 저만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저희 이거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저는 했는데 저만 했을 수도 있어. 왜 너는 뭐, 했는데 너만 해? 그래. 저 그럼 왜 너만 해? 글 막 지문 막 대화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애는 맞아. 했는데 안 기억이 안 나면 의미가 없지만 화목체들은 기억이 다 나왔대. 그래서 화목체랑 같이 육과를 나갈게. 시험도 있다. 아니? 제 7, 8까지 넣어줄 건데. 끝나고. 그리고 아직 시험 안 봤잖아. 우리 3, 4가 해당하는 거. 4과가 막 끝나서. 그러면 5가 건너뛰니까 6과까지 묶어서 3, 4, 6과를 끝나고. 아, 그럼 시험 더 쉽게 나가죠. 왜?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지니까 왜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번 시험은 충분히 쉽게 냈어라. 저번처럼 많이. 저번 난이도? 네. 저번 난이도 정도면 딱 괜찮았어? 공부 안 하고 기분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점수? 자! 일단 친구 나가자. 근데 저번 눌렀나? 안 눌렀지? 자, 빨리 펴주세요! 펴주세요! 친구! 아니 눌렀잖아 서영진! 아, 이씨! 아니 저 진짜 잘 모르죠. 이렇게 확신에 찬 눈빛으로 아니요? 안 눌렀는데요? 그러고 싶어요. 자, 가봅시다! 빨리 펴주세요! 빨리 갑시다! 쉬워! 이은사 트래블 어프라이즈 AGM 다음에 방송성이 온갖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플레이스 투 스프레드 라이트 다음에 쇼 동사 아카운트 잡을 브랜 다음에 와나 비지 시티 스트리트. 얘는 뭐지? AM으로 보셔도 되고 AM으로 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둘 중에 뭐로 하시네 얘네. 어디에? 이거 4화의 리듬 모음. 아. 오늘 나눠준 거 말고 이전 거. 4화의 리듬 모음. 왜? 오늘 한 거. 나 몰라. 아 여기 여기서 볼게요. 네? 난 안 줘. 자 그 다음에. 뭐야 여기 또 뒷쪽 물건이야? 아 나 여기 좀 봐. 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or 접속사제. 워플레이스는 뭐야? 그렇지. 이 컴포터블 룸이랑 연결되어 있다. 워플레이스가 됐다. 이렇게 실크를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됐부터 스페이셜까지 전체다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체크아웃 동사 The following conversation 목적 됐부터 끝까지 AM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다. 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부에서 외탁식 동사 그렇지. 기부에서 자연식 동사니까 지금 문장 한 번 찾아주시면 뭐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아이요 지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체크할 포인트들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When you travel abroad부터 시작해서 컴백까지 전체가 다 뭐야? AGM 엔절, AGM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1번 문으로 나와 있는 Would you prefer라고 물어봤던 부분이 뭐예요? 주절. 그리고 엔절이 무슨 절? 종속절. 이런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prefer가 나오면 선호하다라는 뜻이 있지. 무엇을 더 선호하다. 원래 이런 뜻이 있지. 됐어? 지금은 선택지의 개념이라서 A or B라는 개념이 나왔지만 나는 A보다 B를 더 선호해요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뒤에 비교 대상 앞에
비교급이 생각이 나니까 대를 쓰시는데 추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문제에서 은근히 낚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법형 문제로 나온다든지 했을 때 낚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포라는 단어 안에 추라는 작품을 지어서 대들에서 추를 써줄 수 있었군요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라틴어파 생대인 형용사들도 같이 떠오를 수가 있겠다. 뭐가 있지? 더 우수한, 더 열등한, 더 순위에, 더 모호대응 이런 표현들. Junior, Senior, Major, Minor, Superior, Inferior 이런 언어를 나올 수 있겠지. 그런 언어들도 전부 연출한 작품이겠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문장에 나와 있는 대세 쓰임 뭐예요? 그렇지, 왜? 그렇지, 받아들이는 추억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명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얘는 뭐다? 주격관계대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것이 연결해주고 있는 대상이 뭐야? 그렇지, 뭐, 1, 5, 2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지. 됐어? 내용이 상반되니까 uncomfortable, unique and special, 됐지? 뭔가 좋지 않은 단어랑 좋은 단어를 같이 묶어놓으려 하다 보니 but이라는 단어를 들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제 나와 있는 대세 쓰임도 뭐예요? 쉽게 관계되면서 왜? 주어가 없고 형용사가 명사로 있으니까요. 됐지? 조동사 있으니까 수일치에 딱히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만약에 수일치가 포인트를 넣는다 하면 누굴 봐야 돼? 선행사를 보셔야 돼. 선행사를 보시고 동사에 수일치를 하셔야 돼. 왜? 공통대상이 선행사였죠. 즉, 이 문장에서 분리를 해놨을 때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주어는 앞에 있던 선행사였던 친구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일치 포인트들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뭐야, 수일치 그 사람 머리 다 친구 없어? 아니요? 아까 내가 살짝 흐트러놨었네. 아. 자, 살짝 내가 지었어. Any travel abroad 기대가 해외로 여행을 갔을 때 and 이런 place 그리고 장소가 필요할 때 뭐 할 정도지 얘들아? 하룻밤 묵어갈 하룻밤 쉴 장소가 필요할 때 Would you prefer a comfortable room? 그대는 편안한 방을 선호하시나요? 근데 그 편안한 방의 위치가 어디야? Busy city streets 바쁜 도심에 있는 됐어? 바쁜 도심에 있는 편안한 숙소 즉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머무를 수 있는 그냥 동조할 수 있는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곳을 저런 편안한 방이라고 표현했겠지 혹은 그냥 이런 방을 원하는 아니면 a place 장소를 원하시나요? There is a bit uncomfortable 약간은 불편하지만 독특하고 특별한 장소를 원하시나요? 이건 정말 뭐가 막고 그러다가 그냥 개인의 선호잖아. 그래서 나는 묵어보고 싶은 숙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저기 동남아 쪽에 가면 어떤 숙소가 있냐면 바다 아래에 이렇게 아쿠아리움처럼 유리로 이렇게 해놨대. 여기 침대가 있는데 여기 살짝 조명만 이렇게 달아놓은 거야. 그래서 상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너가 가보고 싶은 거야. 근데 존질하라 해야겠지? 좀 궁금했어요. 자, 그 다음에 Check out the following accommodations 다음 나올 숙박시설들을 확인해봐라 That will give you a memorable experience 그대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줄 숙박업소들이겠죠 그래서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자, 숙제를 정상적으로 일단 기억을 해야 돼 몇 가지 숙소가 나와? 세 가지가 나와 첫 번째 몽골에 있는 그거 이름 까먹었는데 그렇지 그거 게르 그렇지 잘했어요 게르 뭐야 두 번째 아이스 호텔 어디 있었어? 스페인 있었어? 스페인 따뜻한 나라인데 스웨덴 그렇지 스로 시작한 거 다 똑같지 않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브라질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트리하우스였어요 잘했어 이 세 개 중에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냐 얘는 아 세 개 다시는 좋지 않아 희성이는 아 최악이다 다시요? 집이 최고야? 수연이는? 근데 다 가면 물이 안 나올 것 같아 뭐라고? 다 가면 물이 안 나올 것 같아 물이 안 나올 것 같아 아 씻지 못해서
경치도 엄청 좋다. 아, 경치 엄청 좋다. 근데 나는 거기를 가기가 싫었던 게 일단 아마존이 왜 벌레가 오질 거 아니야. 그리고 아마존의 문제가 뭐야? 벌레도 오지는데 이게 뭔가 한국에서 볼 만한 쬐끄만큼 그냥 검정색에 뭔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벌레 사이즈가 커. 근데 아마존 같은 열대우림의 벌레들은 어떤 색깔이? 화려해. 굉장히 화려해. 뭐 이만한 나방 같은 게 이렇게 새처럼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막 얼굴 근처 날아왔다고 생각을 해봐. 사이즈가 이렇게라서 목이 엄청 많을 텐데. 뭐라고? 목이 엄청 많을 텐데. 그래 목인데 사이즈가 이만한 거 아니야. 뭐? 벌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자, 가봅시다. 아이니는 세 개 중에 한 곳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어디? 아, 아이스 호텔. 그래, 나도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았어. 그러니까 아이스 호텔이지만 나름의 뭐 이제 방한 복장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철판하고 그렇게 있지, 그지? 나도 아이스 호텔이 제일 땡겼다. 자, 좋아. 동사. 소불려 다음에 아 개는 이즈 a place 말스토트까지 그렇지 이렇게 마셔야겠지. 그다음 외부터 몽골리아까지 이게 추워 공사 아 포토블 라운드 하우스 이즈부터 몽골리아 이게 그다음에 후부터 플레이스까지 예 그다음에 일부터 애니멀즈 예 그다음에 호스트에게는 호스트에게는 동사 그렇지 이즈 이펙트웨이드 그다음에 모자부터 레스토랑까지 목적어 for comfort 예 로케이티드부터 파크까지 할 수 있겠다. 그치? 자, 몽골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 마일. 즉, 몽골 사람들은 원래 무슨 민족이었지? 유목민이었지. 유목민이었고 기마의 민족이었죠? 기마를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었지? 자, 기마 민족이었고 유목민이었어. 이 사람들이 살아온 지대는 어떻게 생겼지? 초원. 초원 지대였어. 초원이라고 하면 물이 많아 없어? 없어요. 그렇지. 물이 일단 없고요. 나무는 많아 없어?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원이야. 말 그대로 풀밖에 없는 건데. 나무가 수목이 있는 게 아니라. 됐어? 자, 이런 동네에 살면서 뭔가 동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계속 장소를 이동하면서 원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식은 뭐였어? 고기였어요. 왜? 구하기. 그렇지. 고기밖에 구할 게 없으니까. 됐어? 자 그럼 이 고기를 어떻게 먹어볼게? 말려서 말려서도 먹고 육포로도 잘 먹었고요 또 생으로도 먹고요 또 가열을 해서 먹긴 했겠지? 어떻게 가열할게? 여기 나무가 많다 해서 없다 그랬어? 없다고 그랬지? 그럼 마음대로 막 펑펑 막 뗄감을 떼어가면서 막 불을 쓸 수 있었을까? 없었겠지?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냥 먹어? 아 태양빛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라. 보통은 이렇게 가죽 자루가 있어요. 가죽 자루가 그러면 고기를 이렇게 넣어놔. 그리고 뭐 감자 같은 게 좀 있으면 같이 넣어놔. 그 다음에 이 안에 뭘 같이 넣냐면 뜨겁게 달군 돌을 넣어. 그래서 자루를 묶어버려. 그럼 이 안에서 이 자루가 빵빵해지면서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고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분 같은 것들과 함께 조리가 되면서 먹는 이런 방식을 뜻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찜에 가까운 형식으로 밥들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가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돌을 가열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열도가 뭐야? 옛날에 나무가 거의 없었으니까 또 그렇지 잘했어. 어떻게 알았어주나? 옛날에 본거 같아? 맞아요. 동물 초식 동물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치면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이죠. 그러면 초식 동물을 통해서 뭐가 많이 있겠어? 땡감이 될 수 있는 어떤 뿔떼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겠지. 그래서 똥을 잘 말려가지고 그 똥을 연료로 맞췄어. 그럼 똥과 함께 돌을 가열시켜서 그걸 쭉쭉 썰어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대표 먹었던 거지. 됐어? 아, 짤막한 형식. 자, 그 다음에 설명 가보도록 합시다. 플레이스랑 월스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상황.
시즈랑 월스 사이에 생략된 단어. 원래 뜻이 뭐야? 그 월스 아닌지 뜻은 그렇지. 뭘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겠지. 됐어?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 자, 그래서 ADM이 구조고요. 그 다음에 보자 보자. 자, 그럼 여기 옆에서 갑자기 PP가 나온 거 뭐겠어? 똑같이 갔을 때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인데 봤더니 집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집이 이용 됐던 개념이겠지? 그러니까 수동태 BPP에서 유래를 해서 PP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중 안 하는 재원이 왜 자꾸 바닥 구경하고 있냐.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후에 쓰이면? 그렇지. 주격관계되면서 왜? 주어갖고 후에서 보통 PP로 보시면 되겠죠. 완만하게. 자, 그 다음에 해부차 운동으로 머스트의 개념이었을 거고 프로맥집이 A에서 B까지 뭐 여기 여기랑 여기저기로 뭐 이런 뜻인 거 체크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A, B, and C 이런 걸 뭐라고 그랬지? 나열이라고 그랬지? 늘어놓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나열이고요. Where there are any modes 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그래스를 보시면 A 문제였겠다. 됐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집중을 할 거나 안 할 거나 왜 뷰얼 사이즈 없느냐 설명 좀 해. 시험지 있다며! 아니, 없어요. 뭐? 있었는데 없어서 그냥? 도착했어요. 난 노래 못 찾겠다. 뭐? 아니, 아무래도. 없네. 아, 아. 필기라도 해, 써야 되는 거.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그 다음에 로케이지를 앞에서 보통 뭐가 생각된 걸로 보면 돼, 이러는데. 주변대 플러스 비동사 부분 생략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A, B, and C 이렇게 나와있는 구조. 이것도 뭐라고 다시? 나열이라고 할 수 있겠지. 니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야 너가 필기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게 이것들아 무서워? 무서워? 다시 갑시다. 자, 그대가 어디를 방문할 때? 오브를 방문할 때 걔네는 장소가 될 거래요. 잠잘 만한 가치가 있는 한 번째 에서 잡을 만한 해요 라는 거지. 됐죠? 자, 그 걔네는요 여기서 이제 의미한 게 뭐였지? 이제 뭐라고? 걔네야. 아, 이 걔네가 우리나라 예능에도 나왔던 적이 있는데 어디? 런닝맨에 나왔었어? 나 사실 런닝맨을 안 봐. 런닝맨 말고 어디 나왔게? 니네가 안 먹겠구나. 효리는 민박 봤니? 안 봤니? 효리는 민박 시즌 2가? 거기 보면 손님들이 바깥에 야외에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운막 같은 거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장소가 게르였어. 봤어요. 응, 아, 봤어? 기억해줘? 알겠지? 아, 그게 게르였어. 뭐라고? 아, 정글의 법칙에 나왔어? 아, 정겁도 안 봐. 효리는 민박만 돌려보기로 왔어. 자, 그 다음에 설명하고 아 이거 해석하고 뭐지. 자, 그 개는요 포터블 그러면 이동 가능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동 가능한. 그래서 이동 가능한 원형의 집이다. 몽골 사람들에 의해 몽골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자, 그 몽골 사람들 어떤 사람? 여기저기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 다녀야만 했던 의미를
집이야. 뭐 하려고 이 사람들이 옮겨다녀. 물이나 식량 그리고 동물들이 먹을 풀, 따위를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 됐어? 정착해서 살지를 못하니까 뭘 지을 수가 없어. 농사를 지어. 아, 그 집도 못 짓고. 잘해서 생각해. 맞아, 맞아. 지면 당연히 못 짓겠지, 그지? 집도 못 짓고 또 뭘 못 지었어? 어, 그 농 같은 거. 밭이랑 농은 이런 농작지를 지을 수가 없었어. 자, 그럼 호스타인이 개는 즉 어디에 위치해 있는 호스타인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는 그 개는요. 자, 뭐가 있대요? 현대식 차원장치랑 화장실 그리고 식당을 갖추고 있대요. 됐어? For comfort 편의를 위해서. 자, 원래 개는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집이겠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천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럼 이걸 펄럭거리고 이렇게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겠지? 자, 그럼 펄럭하고 들어가는 거기 화장실이 다 있겠어 없겠어? 이동하려면 이 천막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뼈대를 착착착 접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화장실 못 드는 거야. 그러면 대충 화장실은? 대충 이제 구덩이 파가지고 처리를 했을 수 있겠죠? 됐지? 졸립지 우리 아이도 한 세 개 입에 넣어줘버리기 전에 잠깐 한 세 알 넣어버리는 수가 있어. 알겠지? 어, 새알 넣어놓고 마스크에서 김 안 생긴 거 이렇게 해버리는 수가 있어. 여기 이렇게 막아놓고 이 김 여기로 올라가게 하는 수가 있어. 알겠지? 널 더 잘라고요? 넌 뭐가 이뻐서? 우와! 일단 조금만 더 하고 내가 쟤이랑 걔랑 여기도 뭐해? 뭐하니 좋아? 너무 우리 평체적 나온데 너 왜 이렇게 힘든지? 오늘 수요일이라서요. 아, 그럴 수 있어. 오늘 세 명만 결석이야. 미친 사람들. 나는 결석이 없잖아. 나는 결석할 수 없잖아. 너는 돈 버시니까. 뭘봐? 너 뭐 돈 벌면 결석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아니 학원을 시켰죠. 뭘봐? 당연히 일하기 싫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친구들을 볼 때 제일 부러운 점. 연차가 있어. 학원? 연차가. 학원은 없잖아. 학원은 내가 쉬면 이 수업 누가 할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많이 부러웠어. 자, 쭉. 동사. Provide. 다음에 visitors. With the chance. AM. 다음에 to the park. AM. 찬스에 대한 설명이었지. 그래서 자, 아주 중요한 거 provide라는 동사의 특징이야. Provide 구조 어떻게 생겼지? A with B, provide 사용식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 근데 어떻게 헷갈리게 만들어? A에게 B를 제공해주는 개념이지. 그럼 마치 모짜렐라 착각하기가 쉬워. 사용식을 착각하기 되게 쉽겠지, 해석할 때. 그래서 낚여. 애들이 그래서 낚여. 그러니까 하이 반드시 위드를 키워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자, 그 개로는요, 방문객들에게 뭘 제공해요? Rare chance,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해 준대요. 뭐 할? 공원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공원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 아름다움을 탐험할 기회를 준대요. 됐어? 국립공원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한 적이 없어. 애초에 공원은 별로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나 아빠 때문이야. 우리 아빠가 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산으로 들로 많이 끌고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이야 막 차박 이런 게 되게 유행을 하고 있죠. 캠핑해가지고 차에서 자는 거. 우리 집은 그게 유행을 하지 않을 때 내가 진짜 애기 때부터 아빠가 차를 그렇게 끌고 다녀서 차에서 재웠어. 맞아. 깜짝이야. 뭐지? 이 전화 좀 안 돼, 지금. 끊어놓고. 자, 그럼 추워. 없지. 동사. 프렌드가 동사지.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헬프가 있어야겠지. Have ever 하면 되게 쉬운 그때들이 익숙한 그런 형태가 나왔지. 헷갈리게 하려고 아주 가지가지 해요, 그지? 못잡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초.
야, 너 중화 생각된 거야? 누구야? 중화 생각된 주어는 누구야? 그 다음 동상? Try. I so tell. 저거 힘부터 쓰면 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지? AM으로 하셔도 돼요. 이거 둘 다 돼요. 알겠지? 자! 무슨 문? 영랑문. 자, 영랑문은 주어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항상 무슨 개념으로 떠올려야 되지? 앞에 생략된 거다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반드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주어. 동사. A place. A of eyes. 다음에 where부터 너희까지 AM인데 누굴 꾸며준 AM이야? All place야.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surrounded부터 끝까지 AM으로 가실게요. 아시겠죠?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주어 동사 open 궁금했지, 그치? 이제 오픈 누구야? 비동사랑 그러면 일반 동사랑 같이 쓰냐? 아니 방금 알았어. 방금 알았다고? 너 왜 또 이제 나는 예뻐 라는 자세 취하고 있냐? 머리가 너무 무겁네요. 머리가 너무 무겁다고요? 그럼 디즈니 공지하면 오늘도 머리가 무겁군 막 이러고 있어. 왜 저 친구 잘 봐봐. 그럼 수업 시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러고 앉아있어. 잘 봐. 자, 마스까지 뭐라고? 예, 그 다음에 from부터 April 예, 그 다음에 from부터 reasons 예, 됐으니까 자! 얘가 AM 보자면 where is him? 한 개부터 You can spend a nigh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applies랑 made 사이에 생각된 건가? 아, 얘도 주관대로 봤을 때 동사 여기 where 생략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뒤에 원자만 구조가 나와야 돼, where은? 자, 그 다음에 surrounded부터 끝까지 다 모아 being 생략되어 있는 무슨 부분? 동사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됐어? 끝까지 끝까지 얘기해. 자, 오픈의 품사가 뭐였다? 품사 얘기했는데 뭐 나라 새끼 누구야? 형용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건 없고요. 자, 그럼 나오면 혹시 모르니까 그럼부터 추는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어디부터 어디였지. 자, 체크해보도록 합시다. 쓰면은 가볼게요. 자, Have you ever dreamed of sleeping in a nice house? 그대는요 어른집에서 자는 걸 꿈꿔본 적이 있으신가요? Try Ice Hotel in reasons 1 and 지연아, 노을스가 어디야? 그렇지. 남부분 헷갈리지 맙시다. 동서는 헷갈려도 내가 그냥 포기를 할게요. 남부분 헷갈리지 맙시다. 알겠지? 자, 어른 호텔에 가봐. 스웨덴 북부에 있는. It is a place. 이곳은 장소예요. Made of ice. 얼음으로 만들어진. Where you can spend the night. 그대가 하룻밤에 보낼 수 있는. Surrounded by walls of ice. 아, 얼음 벽에 둘러싸인 채로. 됐어? 그대가 그러한 상태인 채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거잖아. 됐지? 자, 근데 그 얼음이 또 어디서 나온 얼음이야? 뚜렁강 근처에 있는 뚜렁강에서 나왔던 그 얼음을 가지고 만들었대. 됐지? 자, 스웨덴이 어디에 있어? 그렇지, 잘했어.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더. 그래서 보통 북유럽 사람들이라고 하면 평균 신장이 어때? 엄청 커, 엄청. 여자 키도 막 평균 키 170 막 이런 데 있지. 남자 키 평균 키 180. 그러니까 막 190짜리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잠깐만. 전화 계속 온다. 잠깐만. 지금 쉬는 시간 보내줄게. 지금. 미안해요.